근데 이제 중국 증시를 보면 네. 예, 중국 증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4% 정도 상승에 멈춰 있고요. 예, 중요한 게 이제 심천종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심천종합 같은 경우도 한0.8% 정도. 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뭐 미중 간의 문제, 하웨이 이슈도 있지만 오늘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 행정부 쪽에서 신장 지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강제 노역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일부 목화라든지 뭐 일부 이제 품목에 대해서 수입 금지 미국에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 마찰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증시는 상승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예. 주식시장은 뭐 영향이 없는 네. 거죠. 저는 그래도 플러스를 중국 증시가 내고 있는 게참 여기도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져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난주에 나스닥이 한4% 넘게 빠졌고, 그다음에 심천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좀 마이너스 5% 6% 정도 많이 빠졌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야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비중 자체가 뭐 60%, 70% 가까이 되거든요. 주식시장 내에서요. 근데 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20몇 프로, 25%, 2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큰 영향을 안 주고 있지만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는 뭐 급등락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개인으로 많이 잡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기관들, 우리로 치면 기관들의 자금들조차도 개인으로 잡히는 경향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기관성 자금이라고 하죠. 보험이나 뭐 이런 쪽에 은행이나 이런 쪽. 근데 이런 쪽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대규모 순매도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중국 쪽에 많이 빠지니까 그러다 보니 얼마 전부터 이 매도가 멈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이런 호재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악재가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첨단 제조 쪽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쪽을 계속 미국 쪽에서는 치고 있는 규제를 것 하고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중국 증시가 잘 버티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많이 빠졌었네요. 예, 요거에 대한 있죠. 네. 균형도 좀 잡고 있는 그런 근데 이제 상황이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들이 좀 올라가긴 네. 했는데 어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뭐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네. 이거 나오면서 어제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게 호재성 재료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장기화되면 좋은데 네. 그러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너무 많아서 이 흐름이 지속될까라는 점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팀장님.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계속 온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돈의 힘이라는데 참,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게 수급이다라는 것을 참 이번에처럼 새삼스럽게 느끼는 적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개인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과거 같으면 과거 패턴은 이게 분열이 돼가지고 테마, 자기가 좋아하는 테마들만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에는 테마라고 하면 우리 소형주잖아요. 근데 아, 요즘에는 아니에요. 대형주 위주로 뭐 끌어올리는 보면은 뭐게 카메라 폰 되고 뭉쳐서, 이노텍이 그러니까 움직이라니까. 뭉쳐서 예.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일부 종목들 2차전지 하는데 뭐 20%씩 폭등을 하고 네. 시가총액 상위 뭐 10위 안에 LG화학 들어간. SDI가 움직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이 흐름이 지속되려면 경기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기업들 실적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거고 상승 주행이 돼야 되고 또 하나의 외부 여건들 그러니까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이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심해지고 있어요. 점차 예.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유입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빨리 빠져나와야죠.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코로나 이슈. 코로나 이슈는 이게 양날의 칸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대선 때문에 경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해서 경제 재개를 확대시키잖아요. 네. 근데 IHM이라든지 여러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 자금 받아가지고 통계치를
그 분석을 하는 그런 많은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10월 달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대선 이후에 11월 이후에 폭증을 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컨센서스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마스크가 쓰는 사람들이 좀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걔네들은 주 정부가 이제 더 강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 그 경제 재개를 좀 축소하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일단 그게 만약에 우려했던 것처럼 폭증을 해버리면 현재 나타나 있는 팩트만 가지고 보면 그런 식인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기엔 지금 지수는 높은 그렇죠. 거기다가 또 기업들의 네. 실적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뭐 언택트와 관련된 미국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야 뭐 그냥 막 다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쪽의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언택트로 인해서 이번 분기 실적 잘 나왔지만 다음 분기 다 모르겠다. 다다음 분기는 더 모르겠고 그러다가 가이던스 취소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변동성이 너무 커져요. 이 흐름은 우리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요. 시장에 대해서. 실적으로 지금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금융시장 중에서는 보면 주식시장이잖아요.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향후에 장밋빛 미래를 긁으면서 좋게 보고는 있는데 기관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채권이나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별로 안 움직여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누가 오른 것인가 이런 또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이제 누가 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죠.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이 또 선두에 서서 오랐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하반기 때 좀 더 커지게 되면 이게 또 이제 또 평균으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유동성에 의해서 개인들의 그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그 적적인 그 중국의 경제 지표 이후에 적적인 네. 순매수에 의해서 올라갔고. 그럼 오늘 미국 증시는 뭘 봐야 되냐? 결국은 그거죠.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을 거고 아마 시간외로 오늘 지금 현재 외국인의 그 미국 증시의 시간외 같은 게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펀더멘탈인데 네. 중국 경제 지표 잘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오늘 봐야 되는 것들은 심리지표인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물 경제지표인 미국의 산업생산. 네네. 이 산업생산이 지난달에 비해서 그 증가폭이 좀 줄어들어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근데 이거보다도 중국처럼 잘 나오면 시장은 또 환호하겠죠. 이게 그렇게 이제 경제지표가 하나둘씩 서프라이즈율이 높아지면서 개선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진다라면 괜찮은데 이게 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충분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변동성을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